제철 대형 산불과 가을 태풍에 따른 물난리 등 올 한해 동해안 지역은 재해 재난사고로 얼룩졌습니다. 동해안 해맞이 여행길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30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상행선은 7시간 20분이 예상됩니다. 양양군이 플라이강원 국제선 취향에 맞춰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원심이 확정되면 내년 4.15 총선 때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는 산불과 수소탱크 폭발 등 대형 참사와 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설악권 시장 군수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2019년 한 해를 보내며 동해안의 정치사회 분야를 돌아봤습니다. 대형 참사와 재해는 2019년 한 해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새해 첫날 양양군 서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20헥타의 산림을 태우고 이틀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4월 4일 강풍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화마는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지역을 휩쓸고 갔습니다. 두 명이 사망하고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만 1,2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2,872헥타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고압전선 노후화와 한국전력의 부실 시공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참사였습니다. 시스템 설계부터 제작, 관리까지 부실이 드러나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월에는 가을 태풍 미탁이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신남마을과 근덕면 초곡마을은 집이 통째로 토사에 파묻히는 등 마을이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는 강릉과 삼척, 동해에 모두 40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동해안 시장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아 양양군수, 심규원 동해시장은 최종적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2심까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동해안 해맞이 가는 길이 서울에서 강릉은 최대 4시간 30분, 양양까지는 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동해안 해맞이 교통대책을 내놓은 결과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강릉은 최대 4시간 30분, 1월 1일 강릉에서 서울은 최대 7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31일 최대 4시간이 걸리고 귀경 차량은 5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갓길 차로제를 2개 노선 174.3km에 걸쳐 운영하며 국도와 지방도로로 우회하도록 나들목 18곳에 입간판을 설치합니다. 동해안 해맞이 명소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안전을 위해 강원경찰이 내일과 1월 1일 특별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58만 명가량이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보고 행사장 주변 교차로와 국도, 고속도로에 경찰을 집중 배치합니다. 또 서울 양양선과 영동선, 동해선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5대 운영해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정체 구간에서는 갓길 차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도내 선거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일자로 특별 사면됩니다. 정부는 이전 지사를 포함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 제17,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35대 강원도 도지사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잃으면서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당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이 전 지사는 당장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한 상황. 서울 쪽 출마설이 한때 나돌았고 17, 18대 당시 지역구였던 지금의 태행 영평정 선거구는 물론 학창시절을 보낸 원주지역 출마도 적지 않게 거론되어 왔습니다. 또 직접 출마가 아니더라도 총선에 직간접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사면 소식에 지역 정가가 들썩이면서 내년 도내 총선 판도를 뒤흔들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강릉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이 등록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국제선 운항이 시작되면서 양양군이 관광 수용력 태세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은 정부가 인바운드 공항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어서 도내 시군별로 관광 수요 유치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출범하면서 양양공항은 개항 이래 가장 국제공항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선 대만 타이베이 노선이 매일 한 번, 중국 항저우 닝보 노선은 매주 두 번씩 다니고 국내선 제주, 김해 노선도 운항 중입니다. 일본 기타 큐슈 노선이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중단돼 있지만 내년 1월과 2월 플라이강원이 대만 가오슝, 타이중, 필리핀 클라크필드 취항을 예정 중이고 중국 항공사의 상하이, 시안 노선도 공항 이용 시간대를 조정 중입니다. 국제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더해져 내년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양양공항은 청주 무안공항과 함께 정부의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돼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시군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제선 노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항공사, 여행사에 지원금을 주고 심야 셔틀버스 운영, 수화물 서비스 확충 등을 지원합니다.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들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첫인상을 남기는 공항 라운지 시설 개선, 무료 주차장 확대를 추진하고 배우마을 개발도 나섭니다. 외국인 관광 상품 개발과 인프라 확충, 외국어 안내, 결제 방식 다양화, 음식점 숙박업소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합니다. 관광 인력 육성과 플라이강원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공항 시설과 배후 시설 정비하고 주요 관광지 시설 개선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들의 시설 개선과 이딴 국제선 취항과 각종 지원이 집중되며 공항 활성화에 날개를 다는 가운데 외국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물밑 작업이 더욱 바빠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양구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오늘 졸업생의 출판 기념회를 겸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세계사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30명에 불과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땀과 정성을 다해 만든 책 DMZ 아이들의 세계사 이야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선사시대부터 중세 유럽,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읽고 쓰고 그리기를 거듭한 끝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 꿈을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학 와서 애들 한 만큼 하는 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하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무려 300쪽이 넘는 책이 나오기까지 양구 지역 중고교 학생 등 주변의 도움도 컸습니다. 외고 누나들이랑 중학교 누나들이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와서 더 편하게 글쓰기에 이용할 수 있었고. 졸업식에서는 책을 펴내기까지 애쓴 학생 18명에게 도서 전달식이 있었고 이웃 어르신과 지역 유지들은 이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시상하다 끝나는 자리가 아닌 자부심과 자긍심을 안기는 뜻깊은 졸업식이 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희 학교가 다시금 활력을 갖고 폐교 위기에 있지만
지역 공동체의 뜻과 힘이 모이면 작은 학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세계사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면서 졸업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병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이외의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5일 총선 때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강릉시가 제2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예비문화도시 10곳을 선정했는데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을 주제로 한 강릉시가 포함됐습니다. 또 도내에서는 춘천시도 선정됐는데 1년 동안 예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원주시는 제1차 문화도시로 선정돼 내년부터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정선군, 평창군 등이 정부가 선정한 관광발전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 지역 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한 결과 강원도와 속초시, 정선군, 평창군 등이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하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1등급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평창군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연속으로 1등급에 올랐으며 정선군은 새롭게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연말에 단행된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생계형 수산법령 위반 어업인들도 사면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생계형 위반 행위로 어업 면허 허가 정지, 취소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영세 어업인 110명의 처분 기록이 삭제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면허 조업이나 불법 공조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등 중대한 위반 행위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매년 군사시설 소음 피해 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군부대에 전달해 예방 대책 등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 소음 피해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현대화, 건강 증진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민 프로구단 강원FC가 2020 시즌 연간 회원권과 티켓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강원FC는 내년 시즌부터 춘천과 강릉에서 홈경기를 분산 개최함에 따라 춘천 송암레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는 정규리그 9경기와 FA컵 경기가 열리고 강릉 종합운동장에서는 정규리그 10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연간 회원권 가격은 본부석의 경우 성인 15만 원, 청소년 9만 원, 어린이 4만 원입니다. 일반석과 서포터즈석 연간 회원권 가격은 성인 13만 원, 청소년 8만 원, 어린이 4만 원입니다. 강원도 내 고등학교 대부분이 12월과 1월에 졸업식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16개 고등학교 가운데 12월에 졸업식을 여는 곳은 28곳으로 조사됐고 1월은 85곳으로 도내 고등학교 97%가 12월과 1월에 졸업식을 갔습니다. 반면 예전처럼 2월에 졸업식을 여는 곳은 3%에도 못 미치는 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접경지역에 액화 석유가스인 LPG 배관망이 확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83억 원을 들여 고성군 현내면, 인제군 북면, 철원군 철원읍,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등 4개 지역에 LPG 배관망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LPG 배관망 확충공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한 후 배관 등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료 비용이 기존보다 약 25%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물은 건강숲이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습니다. 동해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웰니스 평가에서 물은 건강숲이 2020년과 2021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돼 국내외 홍보와 방송 제작 등 다각적인 활동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물은 건강숲은 친환경 자재로 숙박시설을 짓고 식당에는 건강식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